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 정선 영월과 강원 남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모레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고 150mm 이상 내리고 동해안도 30에서 60mm가량 비를 예보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지역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하천이나 계곡 범람,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물결이 매우 높고 돌풍과 천둥 번개 갇혀 해경은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산간의 강풍특보는 해제됐고 밤새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